이탈리아 가기 전에 여기 터키에서 차량 정비 할 거 있으면 다 하고 가려고 지금 정비소를 가고 있거든요. 근데 차도 너무 많고. 라마단도 끝났고 그 다음에 월요일인데 우리가 늦게 왔지. 그러니까는 사람 많을 수밖에 없지. Oil change? Yes. The sound check. Generator fully. Yeah. 정말 힘들게 정비소에 왔고요. 일단 오늘 정비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다 체크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상담하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정비소 막 들어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구글 리뷰가 좋고 현대기아 좀 봐주시는 분이라서 왔고요. 오늘 봐주신다고 하니까 원래는 내일 와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내일 오면 딴 데 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봐주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에 CV나 폴리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아 내가 볼 때 폴리는 이상이 있을 것 같아. 제네레이터 폴리 쪽에서 뾱뾱뾱 소리 나는 것 같다 했더니 아 뿅뿅뿅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부 쪽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하실 줄 아는지 모르겠네. 지금 리프트에 차를 띄우는데 한쪽이 짧아가지고 저기 잭포인트에 연결을 못했어요. 괜찮을 거라고 하는데 띄워봐야 될 것 같아요. 오, 노, 노. 지금 두 곳을 들렸거든요. 한 곳은 리프트 문제로 뭘 못했고, 한 곳은 자기네들 못 본다. 이 차에 부품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안 보려고 하더라고요. 한 지점은. 그래가지고, 두 곳 다 지금 수리를 못했어요. 차 수리받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갔던 데는 되게 많이 들어서. 아, 없나, 없나 봐. 아, 이제 아이언더스. 무슨 스트라이크? 노. 욕. 아. 욕. 욕. 이 this model 욕. 욕. 어때? 헬시킬라. 저희가 세 번째 정비소 들리고 세 번째 정비소에서 또 어딘가로 전화해서 저희를 데려다 줬거든요. TSG 모터스 사장님도 고마운데 근데 감사하다 인사도 못 드렸어. 그분은 감사하다는 말도 못하고 자기 가겠다고 케밥 먹다가 갑자기 우리 도와줘가지고 진짜 미안하고 감사한데 어쨌든 지금 정비소를 4개? 뭐 거의 5개 이렇게 들렀는데 일단 서스펜션 큰 문제 아니다. 그냥 타라. 5만 킬로 타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폴리 소리가 분명히 뾱뾱뾱 소리가 나는데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왜냐면 그분이 했을 때는 소리가 안 나니까 일단은 마음은 한편으로는 편하긴 한데 한편으로 또 찝찝하기도 하고 가는 길에 국경 전 그 마을 뭐냐 그래. 이거 거기에서 영심 서류를 해놓고 시간이 되면은 한 번 더 들리자. 그래 가보도록 하자. 빨리 이스탄불 벗어나고 싶다. 아 진짜 진짜 너무 힘듭니다. 차가 문제되면 진짜 차가 문제되면 너무 힘들어요. 신랑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사실 저는 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도와주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 이럴 때 너무 안타깝고 미안하고 많이 힘들어. 짜증나겠다. 돈으로 해결되는 거면 그나마 다행이지 안 되면 또 문제가 되니까. 그래도 여기 정비사님이 너무 감사하게 돈도 안 받는다고 그러고 노머니 막 이러는데 아 괜찮다고 그랬고 너무 힘든데 이럴 때 보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니까 일단은 잘 곳 알아보고 이동하도록 할게요. 저희는 출로라는 도시로 이제 향하고 있다가 어제 좀 오독오독해져가지고 실리브리라는 마을에 요런 주차장에 도착을 했거든요. 주차장에 60나리 하루에 저기 보면 공중 화장실이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한 3리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내고 이용할 수도 있고 그 앞에 바로 해변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이제 출로로 이동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조금밖에 안 나네. 여기 이제 실리브리 해변입니다. 영심이 산책 겸 왔어요. 너무 좋아하네 영심이가 또. 이런 야외 해변 보면서 커피나 뭐 이런 거 하는 데가 있나 봐요. 차이도 하시고 이제 성수기가 오니까 여기도 준비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심아 더 산책해야지. 아직 멀었지? 더 가야지 영심아. 실리브리 마을에 또 이런 알록달록 집들이 또 있네요. 야 이게 진짜 여보이다. 그러니까 그린 거지 뭐. 뭐라고 써있는데 뜻은 모르겠고. 어따 되게 알록달록하네 여기는. 아이고 힘들어 우리 영심이. 아이고 힘들어 영심이. 쉬었다 간대. 어때 영심아? 잘 뛰었어. 와 진짜 신기하다. 뭔가 했거든요 지나가면서. 근데 태양광이 있고 보는데 웬 게사료 같은 게 그릇이 있는 거예요 밑에. 사실 보니까 여기에 이라리를 넣으면 애들 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동전이 1.5밖에 없는데 그치? 아 아쉽네. 한번 써보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이미 누가 해줬네. 밥이 있네. 애들이 밥을 먹어. 이야 이런 게 진짜 튀르키예 사람들 애완동물 진짜 좋아해. 참 우리는 막 혐오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가지고 이런 거 막 민원 넣고 할 텐데 이런 게 설치됐다는 것 자체가 애완동물을 엄청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아, 땡큐. 지금 신랑이 시운전 하러 갔고요. 저는 여기 안에서 기다리라고 하네요. 시원한 거 있냐고 하니까 시원한 거 주셨어요. 역시 터키 사람들 친절합니다. 지금 시운전하고 왔고요. 별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오칸? 오칸? 아, 오칸 보라? 아, 오케이. 그리스를 추가로 더 바르고 있습니다. 먹었어. 먹었어.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런 것도 좀 챙겨주시고. 디퍼런셜 오일. 오케이? 오케이? And you know transfer case oil? You know? 오케이. Okay. Not transmission. Transfer case. 오케이? Transfer case oil is not transmission oil. 오케이. Okay. Okay. Lead two wheel, change it four wheel. 아이스 너무 고맙네. 여기 점심시간 돼가지고 케밥 먹을 건가 봐. 그런가 봐. 1시에 딱 점심 먹나 봐. 고맙네 진짜. 밥까지 챙겨줘. 그니까. 너 프라우러. 많고. 리젠리. 레젠리. 김민재. 아, I know. famous soccer player, 김민재.
변화로가 찍어놓은 커피가 여자 배우가 좀 유명한데 김양경 배구 선수를 아시나요? 김양경 너 어? 나 찾아서 보여줘야겠다. 코리안 터키? 아, no. 코리안 코레 플레이어. 오케이. 네, 팀 리그 팀 터키. 아. 축구에 관심 있구나 이 친구. 이분들이 정확하게 체크포인트를 알고 있어요. 체크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있어. 저번에 그 야매로 했던 데는 힘들었는데. 차가 올라갑니다. 야, 이거 오랜만에 보네. 네. 무슨 오일이야? 디퍼런셜. 이게 디퍼런셜? 네, 이게 디퍼런셜 오일이야. 울어봐. 설탕 갖고 와. 이거 할 때. 아, 이렇게. 아, 이거. 이거. 커피 주신다고 또. 여기 분들 정말 친절하고 유쾌하시고 재밌는 것 같아요. 자꾸 뭘 줘. 지금 저희 음료도 먹었죠. 밥도 얻어 먹었죠. 커피도 먹었죠. 그리고 막 인스타그램 팔로워 하면서 사진 보고 얘기도 하고 되게 친절하시고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 청소도 잘해주고 진짜 나이스. 기술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 일단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좋아. 이쪽 디퍼런 셔보이 감기가 좋네. 이렇게 넘칠 때까지 나올 때까지 120.000 km에 5일 içerisinde değişiyor. Çok çabuk da bozulan bir yağ değil bu. 그러니까 없고 일단은 없고. 그래서 못할 것 같긴 해. 트랜스퍼 그 오일이 요거는 맞는 거잖아. 맞고 이건 이제 넣을 때 넣고 여기는 이제 빼내는 건데 맞는데 그건 맞는데 여기 오일이 없대. 문제는. 세드 길러 세드. 해수면. Is it your house? House. Yeah, house to be. Fuck yeah, can you? 부자 맞아. 발광은 초수율은 에덴데 취미로 하는 건데 공간을 많이 쓴대. 베리 나이스. 여보 왜 안 찍었어? 이거 찍어야지. 지금 찍잖아. 찍어줘야지. 찍어야지. 이거 왜 안 찍었어? 지겨워? 나 여보가 쇼핑할 때 이런 느낌이야. 쇼벤씨 아니 이런 거 아니야? 이거 그거 아닌데 남들 왜 이래? 쇼벤씨 초콜릿 케이크 그때는 무슨 거 해야 돼? 아 초콜릿 케이크 같은 거 섭취하냐고 물어보는데 우리 그것도 주려고 그러나? 먹지 먹지 슈겔 오늘 예 이거랑 너스 이 아싸 아 누나 난 초콜릿 아니 시간 차이감 차이감 가져가야 되나? 저희 아무래도 오늘 엄청 눈탱이 맞으려고 그래. 그런가요? 이렇게 케이크랑 초콜릿이랑 뭐 이거 먹을래? 자꾸 물어보고 먹고 가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분달 때 돼서 그런가 봐요. 후식까지 그래서 또 뭔가를 꺼내서 우리한테 또 주고 있습니다. 애들은으로 지금 이제 출발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 오늘 재밌고 너무 고맙고 진짜 진짜 감사하고 그랬어. 가자.
저희는 여기가 터키와 불가리아의 국경 마을인 애들은 마을에 있습니다. 어제 여기 주차장, 요 주차장에서 잤고요. 요 주차장 좀 특이한 게 9시부터 24시, 그러니까 0시까지는 이렇게 오픈이 돼 있고 또 0시부터 9시까지는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뭐 얌전히 잘 잤고 펜스도 쳐져 있어가지고 좀 안전하게 잘 잔 것 같아요. 오늘 영심이 주인공인 날이거든요. 오늘 영심이 서류 발급받으러 가는 날이라서 저쪽 건너편에 있는 관공서 가가지고 영심이 서류 발급받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예, 예스. 강아지 영심이 보더니 바로 알려주시네요. 저희는 이제 도착하러 가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1740리라 8만원 돈 넘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서류를 오늘 발급 당일 발급 받으려고 했는데 기생충이랑 심장사상충 한 달에 한 번씩 영심이를 먹여. 근데 병원에서 먹은 기록이 없으니까 스탬프가 없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직접 먹이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먹이고 스탬프를 받아와라, 그 후에 서류 이거 써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가까운 병원 알려줬고 그 오늘은 병원 갔다가 내일 다시 오래요. 그래서 오늘은 병원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관공서 아저씨가 알려주신 TV를 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메라바 가자. 가자. 저희 여기 병원에서 스티커를 붙여주더라고요. 사료 좀 사고 무료로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그냥 나오기 좀 그렇더라고요. 그치 그치 그치. 그래서 사료로 좀 사고 그 다음에 뭐 물통도 공짜로 주시고 뭐 그랬거든요. 그리고 영심이 지금 대검 져가지고 지금 정신 없어요. 영심이 불러도 대답도 없고 지금 몇 분째 계속 개껌만 씻고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다 끝나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스티커 붙이는 걸로 끝나는 게 맞나 봐요. 저렇게 해주는 거 보니까, 그리고 스탬프 받았기 때문에 문제 없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네, 아무튼 뭐 오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내일 관공서 가가지고 이제 서류만 받고 국경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차로 되돌아가는 중에 아까 병원 갈 때부터 이 할아버지가 이걸 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냄새가 좋더라고. 케밥이 아니라 도넛, 뭐 도룸 뭐 이런 건데 고기가 좀 특이한 고기 같아. 여보 먹어봐. 맛있어. 맛있네. 먹어야겠다. 이거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아. 맛이 괜찮네. 코코렉, 코코렉, 코코렉. 안녕. 맛있어 보이네. 피시킬라. 피시킬라. 포코렉 먹어볼게요. 고기가 특이해, 그지? 대창 같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고소해, 고소해. 진짜 기름 때문에 그런 거 같다. 고소해. 이거 먼저 먹어봐. 사실 요만한 게 90이면 싸진 않거든. 싸지 않지. 네, 특이하니까. 기름지다. 확실히 기름져. 맛있어. 길거리의 삶이 또 시작됐네. 길거리의 삶이 이렇죠. 맛있다. 코코렉. 코코렉. 서류 하느라 하루를 다 보내고 불가리아 넘어가면 이제 좀 비쌀 것 같아서 장도 보고 미그로스에서 내일 이제 서류 발급받고 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하루 잘 묵고 내일 오라고 했던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시간이 적힌 게 있었거든요.
그 시간이 하루가 지나야 돼요. 24시간이. 그래서 내일 오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서류도 뭐 사진 본 것처럼 잘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국경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여기 국경 전에 있는 요 관공서에 있는 이브라임이랑 오늘 이 두 분이 잘 도와주셔가지고 저희 사진도 같이 찍자고 했더니 자기 걸로 막 같이 찍고 인스타랑 또 유튜브 채널 알려줘가지고 언젠가 또 채널에서 놀러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브라임이 어느 집에 놀러 간 적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참 약간 아쉬웠나 봐요. 어쨌든 우리가 국경 나갈 준비를 하니까 아마 긴 이야기는 더 못했던 것 같고, 자, 저희도 이제 불가리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가리아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터키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많아. 맞아, 너무 아쉬워. 그 아쉬움이 좋지 않은 아쉬움이 아니라 더 잊지 못해서. 맞아. 사람들이 더. 정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친절하고. 맞아. 볼 것도 너무 많은데 진짜 빨리 가야 되니까 조금 아쉽기는 하다. 맞아. 이제 진짜 갑니다. 가자. 터키 잘 있어요. 잘 있어요. 이브라임 오늘 안녕.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가자 이제. 가자.